김옥원 한의사의 앉은뱅이 썰매와 한재판 씨의 외발 썰매. 우와, 잘 만들었다. 주변에 얼어붙은 계곡은 썰매를 타기에 안성맞춤. 자연은 종종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줍니다. 완전히 단단합니다. 예. 여기는 아주 좋은데요. 빙질이. 동계올림픽 그 봅슬레이 하는 것 같은데요. 빙질이 고르고 경사도 적당합니다. 어른 둘이 동심으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. 먼저 김옥원 한의사가 출발합니다. 출발은 미약했으나 아이코 마무리조차도 미약하군요. 그렇다면 산뜻한 씨의 썰매 타기 실력은? 오, 잘 타는데요. 하지만 결국 제작진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네요. 일단 몸풀기는 이 정도로 끝. 이제 본격적으로 썰매를 타볼까요? 제대로 얼음 썰매를 타보는 김옥원 한의사, 신이 났네요. 이만하면 썰매의 성능은 대만족.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시간. 순발력이 되나요? 이거 몇십 년만 타온 거예요? 야, 진짜 30년 넘었는데. 아, 넘었는데도 이렇게 네.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. 야, 진짜 좀 신기합니다. 네. 재밌습니다, 확실히. 썰매 하나로도 겨울이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. 사실 어른이 돼서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. 그 시절 얼음 썰매를 탔던 그대로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산뜻한 씨와 김옥원 한의사. 그렇게 한참 동안 두 남자는 얼어붙은 계곡 위에서 가장 뜨거운 추억을 함께했습니다.